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유성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전담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 특수본 이후 8년 만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돼서 내란죄랑 직권남용 여러 고발장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습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도 투입됩니다. 검찰은 군과 합동수사에 나섭니다. 군검사를 비롯한 군검찰 파견 등 협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군병력이 다수 투입된 점과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을 고려한 걸로 해석됩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에 12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이 수사 총괄을 맡습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란 게 경찰 측 설명인데 수사 주체를 놓고 검경 간 신경전이 제기됩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내란 혐의까지 수사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사태 위헌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읽어본다. 그 다음에 담당할 연구관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연구관한테 연구 방향을 어떻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건 주심도 지정했습니다. OBS 뉴스 조성입니다.